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는 찬송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정직하지 못한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요즘입니다.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선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희생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깨워주시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오직 나라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위정자들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멀어지는 남북 문제에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전염병이 하루빨리 소멸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석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교회가 부흥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관심을 갖고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교역자, 교사, 학생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섬김에 정성을 다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정석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이에게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함께 모여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예배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알림입니다. 간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주머니는 반드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204구역 이호복 권사님, 안현실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쁜 꽃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 40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반복되는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평화를 얻게 하시고 치유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올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구별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10의 1조를 바칩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평안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그리고 은혜 주시며 형통하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어려운 때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그리고 농어촌교회,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 믿음,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육간의 복이 대를 이어 내려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바치는 마음들이 싸우니 하나님이 또한 받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살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일생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기뻐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마스크를 벗고 기뻐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때에 우리를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아이들 지켜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아들들, 객제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면서 그러면서도 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시어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93페이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싱어제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찾아들지 않네요. 또 강서구를 중심으로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조심들 하시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는 애굽과 바로에게 내린 열 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해서 또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까지 와서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받고 성막을 짓고에 대한 출애굽 후 약 한 1년 1개월간의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그 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드려지는 예배들, 제사지요. 뭐 번제, 속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 어떤 규례들로 지켜져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광야 생활을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그들에게 하고 있는 당부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회고, 당부, 그리고 다시 강조되는 하나님의 규례들, 그리고 언약의 갱신, 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그 우리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백성들의 숫자에 관한 말씀, 백성들의 숫자에 관한 기록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민수기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된 데에는 영어 성경의 이름이 Book of Numbers입니다. 숫자의 책들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70인역, 그러니까 주전 3세기에서 2세기까지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이제 70인역,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됐다고 해서 알렉산드리아 역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때 이 민수기의 이름을 그들이 헬라어로 아리트모이, 숫자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나중에 AD 5세기에 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어로 된 신구약을 이제는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벌게이트 역본이라고 그러는데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도 민수기의 이름을 라틴어 루메리 그래가지고 숫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민수기가 광야 생활에 관한 다른 성경들보다 숫자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민수기의 제목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들은 제목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 이름이 블레시트 그래갖고 태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태초이거든요. 물론 우리 이제 다른 것들 우리 번역상 단어의 숫자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첫 번째 단어로 이름을 줬습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 첫 단어인 것을 따서 그가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가 민수기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보다는 민수기의 다섯 번째 단어인 바미드바르 광야에서가 민수기의 모든 특성을 나타내는 적절한 단어다. 그래가지고 민수기의 이름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광야에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수기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인역 그리고 벌게이트 역본에서 숫자를 강조하게 되었고 그것이 영어 성경에도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결국 백성들의 숫자에 관한 기록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자기들만의 횟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해가 그들의 첫 해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첫째 해,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첫째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해가 첫째 해고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하고요. 그 시내산에서 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이러는데 뭐 한 10개월 이상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 약 13개월 정도의 시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8년 이상의 기록은 민수기에 들어있어요. 물론 생략된 부분도 있지만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를 이해하는데 출애굽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민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민수기를 흥미있게 읽는 성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 주석도 민수기에 관한 건 얇고 많지를 않아요. 그 이유를 보면 민수기가 좀 흥미롭지 못합니다. 1장을 보면요. 1장의 대부분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인구조사해라 했더니 어떤 지파의 우두머리는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였고 그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이만큼이었더라. 이게 주로 내용인데 이게 12지파니까 몇 번 나오겠어요? 12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12번 이렇게 대답하면 80점은 됩니다. 2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어떤 지파의 지휘관은 누구고 그때 군대로 계수된 사람은 몇 명이었다가 나오는데 이게 몇 번 반복되겠어요? 이제 정답을 안 해요. 이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뭐 이름도 이상하고. 3장에 가면 제사장이 속해 있는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레위 아들들의 족보는 이렇다. 이게 3장이에요. 4장은 레위의 족의 인물을 보면 그중에 레위족 중에 고앗자손, 게르소자손, 그리고 무라리자손은 성막에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게 4장입니다. 읽다 보면 재미도 없고 우리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우리를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민수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민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대에도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요셉 대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걸 계기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늘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이 늘어난 사실을 확인하는 게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입니다. 이렇게 늘어났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하고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15장의 가사처럼 우리 사는 인생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방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분명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결국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민수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기에 충분한 이 시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지,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얻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민수기는 그만큼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민수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민수기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민수기는 그 내용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25장까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시내산 안에서 이제 성막을 짓고 그리고 또 다른 전진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주인공들인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전반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실패입니다. 실패도 대실패예요. 불순종했고 인내심이 없고 믿음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실패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4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마침내 죽었다. 이게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26장에서 36장까지인데 이제는 거기서도 시작이 인구조사입니다. 대상이 달라요. 2세대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전역을 정비해서 이제는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는 데까지 가는 게 민수기의 후반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후반부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은 이렇게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간 자들은 이렇게 소망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게 민수기 후반부입니다. 전반기의 시작, 후반기의 시작은 두 개 다 인구조사로 시작이 됩니다. 전반부는 시내산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합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후반부에서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해서 조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민수기를 읽고 들으시면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민수기의 내용을 따라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광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날에, 그러니까 지금 1년 1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되어 한 달이 지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해 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한 달 동안 눈으로 보게 해주신 다음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
성막은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성소라고도 부르고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 성소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막, 하나님이 계신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강조할 때는 성막, 성소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만나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를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뭐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장소지만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회막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명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 할 거 없다.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진영별로 지파별로 계수해라. 남녀차별이 아니고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20세 이상 남자. 지금은 여군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스라엘은 여군은 없었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에 가면 여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자도 남자하고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여자라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수했더니요 60만 3,550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번성시켰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인구조사를 해라. 남자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구조사를 시켰을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건 뭐냐면 이제 전쟁이 있을 거다, 싸울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싸움 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까? 어디로 데려가려고? 아까 또 12번이 정답이라니까 12번이라면 여기서는 틀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가나안 땅에다 그냥 쉽게 데려다 줘야지요. 광야 같은 데도 가지 말고 꽃길만 걸으면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줘야지요. 왜?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끌고 나오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 되고 이제 전쟁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시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면 되지 왜 우리 보러 싸우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와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우리는 왜 여기서 싸워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할 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내 할 일은 뭐냐?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싸워야 된다면 나는 싸워야 된다.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비교적 성도들이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열두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 가나안 땅 문턱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시킵니다. 12명의 지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열 지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그저 메뚜기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폭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하시죠.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들의 시체가 광야를 덮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는 걸 못 믿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주권을 믿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내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장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직장생활하고 땀 흘리고 막 요새같이 어려운 때에 막 사업하느라고 골머리 짜고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월급 탔어요. 내가 번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마스크가 좋은 건 우물우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사업했어요. 돈 벌었어요. 월급 탔어요. 내가 번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2부 예배보다 조금 정답에 가까워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열심히 일한 건 맞다. 내가 아침에 늦잠도 안 자고 출근하고 장사하느라고 땀 흘리고 사업하느라고 막 지혜를 모으고 내가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를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감사할 수도 있고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 내가 그렇게 일해서 벌었는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고 의욕 주시고 일거리 주고 수입 줬으니까 내가 일할 수 있었고 내가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다. 내 인생의 보람과 의미와 건강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균형 감각을 100% 정확하게 맞춰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도 닦아야 되고 떼어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런 걸 못 알아요, 답답하게. 그리고 붙어앉으면 어때? 그리고 뭐 손 안 닦으면 어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지 내가 할 일을 간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니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안 믿는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마스크하고 손 닦고 조심하면 안 걸리던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면 돈 벌던데 뭐? 이런 의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비슷합니다.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정말 차이 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선행적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할 일을 아무리 잘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여정이 뭐 코로나든지 뭐 돈이든지 뭐든지 해서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목적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여기는 여행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념무상으로 걸어가는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여기는 싸워야 할 길이고 이겨내야 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준비도 하고 우리가 닥쳐야 될 걸 부딪히면서 가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고난 많고 유혹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실망시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면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를 계수했고요, 20세 이상을 계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울 만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남자를 계수한 것은 적어도 육체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여자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별이 아닙니다.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긴 뭐 요즘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면 20세 이상 여자만 뽑을지도 몰라요. 여자들이 세서. 제가 뭐 우리 집에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여기서 20세 이상 남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른이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에 이기려면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되고요,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요, 싸울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 싸움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힘을 기르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결국 뭡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말씀 아닙니까?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 비겁하지 말고 싸워야 될 때 담대하게 싸워서 이 광야들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주자를 생각할 것은 지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어차피 그들이 지파별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파별로 계수를 시켜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둘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4절을 봅시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우두머리, 권위를 위임받은 대표들입니다. 족장이죠. 1장을 쭉 읽어보면 각 지파의 대표가 누구고 그 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몇 명이었더라 쭉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12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파는 야곱의 열두 아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앞에를 보면 장남인 르우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5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이게 족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므온 지파, 뭐 유다 지파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요. 그러니까 족장도 르우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인구수도 르우벤 지파를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르우벤이 장남이니까. 여기까진 그래요. 르우벤이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야영을 할 때나 법궤를 앞세우고 전진할 때나 이때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지파를 묶어서 하나의 진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 하고요, 또 법궤가고 세 지파, 성막가고 세 지파, 기구가고 세 지파,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이 모든 거의 중심과 선두에 유다 지파가 씁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러면서 유다 진영의 지파들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를 보면 민수기 10장 14절에 보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진영을 칠 때도 동쪽 방향, 전진하는 방향 쪽으로 유다에 속한 진영들 세 지파가, 전진할 때도 유다에 속한 세 지파가 앞장섰는데 그들의 대표가 유다 지파라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는 여기서 장자의 역할을 못합니다. 장자의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열두 아들들을 다 놓고 축복기도를 합니다. 근데 르우벤에게 이렇게 기도해요. 너는 내 장자지만 탁월하지 못할 거다. 앞으로 장자 역할을 못할 거다. 내가 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를 향해서는 창세기 49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가 리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야영할 때나 40년 동안 징역할 때 유다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만은 사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 그게 뭡니까? 다윗부터 이어지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남왕국이 갈라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의 오리지널 계보를 이어가는 왕국이 뭡니까? 그게 유다 왕국입니다.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이루어져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도 유다 지파에서 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뭡니까? 유다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가 이제는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베냐민 르우벤이 장남 노릇을 못하고 유다가 리더 역할을 하는데 진짜 장남의 축복은 요셉이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아들이 여럿 있으면 장남은 다른 아들의 두 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 인구조사할 때부터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잘 안 부릅니다. 물론 부를 때도 있어요. 이미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지파에 있어서 두 배를 누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인데 열둘 중에서 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되니까 열세 지파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모든 거에서 예외가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열 지파와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서 열두 지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 지파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부릅니다. 49장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이전에 48장에서 열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야곱이 요셉한테 두 아들을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이름과 야곱,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과 아브라함의 이름과 야곱, 이삭의 이름으로 이들을 칭하게 하시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칭하게 해주십시오. 즉 이들이 내 아들들처럼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아들처럼. 다른 여러 아들이 있고 요셉은 빼고 이 두 아들이 내 아들처럼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들이 지파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만 바르셨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애굽 땅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가문을 위해서도 얼마나 이바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르우벤은 하나님 앞에 범죄로 장자의 축복을 잃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기도로 형제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다른 형제들보다 정말 장자의 축복을 영육간에 누립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아니 하나님 왜 코로나19 같은 이런 걸 우리에게 줍니까? 저도 좀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회개할 건 뭐고
내가 순종할 건 뭐고 내가 붙들어야 될 건 뭔가 내 할 일을 찾는 거 이게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내가 할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것이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그곳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전열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적어도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이 나타나면 싸울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길로 떠나가십니다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20일 뒤에 이제 이들은 다시 출발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걷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면 또 어떤 광야 같은 길이 우리 앞에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전체에게 개인적으로 또 다른 광야 또 힘든 광야가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데려다 주실 줄을 믿고 그리고 이 길을 가로막고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는 일으켜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 인생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도 또 내일도 우리에게 또 광야 같은 세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신뢰하면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과 함께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붙들고 순종하고 싸워가며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연약하오니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잃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순종함으로 이 길을 승리하며 가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 이 나라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